다음 주간에 오늘도 정말 영생의 말씀을 들으려면 다음 주간에 오세요. 한 주간 왔다가 가버리는 그런 신자는 예받지 않냐고 다음 주간에 영접하도록 이와는 그대로 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이제 설교는 마쳤습니다. 이제 잘 들으세요. 이제 나는 정말 요즘 아주 많은 고민을 했고 많이 시달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가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난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 교인들이 그래도 신앙이 견고하고 성락교회의 구루터기에 자기 몸을 깊이 심어놓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뿌리채 뽑혀서 흔들거리는 그런 나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환난과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까? 그렇게 나약해가지고 그렇게 흔들흔들해가지고 나는 될 수 있으면 이런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은 많은 교인들이 왜 이렇게 인터넷이나 인사 막 이런 막 의심스러운 소리가 막 나오는데 왜 목사님 가만히 있느냐 교회 가만히 있느냐 이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더 신나네요. 나는 일평생 62년도 7월 달에 내깔에서 돌을 써 입에서 물고 7개월을 지내고 이단 수배가 일어날 때 84년도 그때 바로 8개월을 입에다 돌을 물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름을 바로 그 시몬이야. 62년도에 시몬 봐도 말하지 않는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도 나는 말하지 않는다. 대꾸하지 않는다. 또 누가 어떤 일을 해도 나는 봐도 남이 일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는다. 말하지 않는다. 해서 시몬이라는 걸 가지고 일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항상 시몬. 그래서 내가 시몬함으로 남이 뭐라고 해도 내가 대꾸하지 않고 참고 견디고 함으로 아주 성기모란이 오래 견디고 참고 오래 견디는 것이다. 이게 사랑이다. 이게 그래서 굉장히 견디고 참고 이렇게 오는 바람에 이단 시비가 많이 나와도 내가 대꾸하지 않아서 손해를 많이 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 교회에 일어난 일은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그토록 정절을 지키고 정절을 지키듯이 시몬했던 그것을 오늘은 나는 정말 아깝지만은 내려놓겠다 해요. 한번 내가 실수하겠다 해요. 그래서 정말 난 일평생 왼손에 하는 일 반손에 알지 못하게 하라 하는 말씀을 따라서 정말 어떤 일 있어도 내 속에 숨기고 그냥 가려고 했고 또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벗어주라. 아예 겉옷까지 속옷까지 겉옷 다 벗어주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그저 손해볼 때까지 참고 참았는데 그러나 다른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입을 열지 않으면 우리 교인들은 항상 방황하고 끊임없이 혼란에 정말 그 시간을 더 연장할 것 같아서 내가 오늘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시몬함으로서 하늘에서 상 받고 싶었는데 억울해요. 그래서 내가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요새 그 나는 인터넷을 할지도 모르고 80년대 2개월을 내 해보니까 내 영이 마르는 것 같아요. 그때 딱 난 이거 하지 말자. 오직
인터넷 이런 거 하지 말고 오직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감 받아서만 설교하자. 그래서 나 통해서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요 얼마나 세상에 많은 거짓 정보가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얼마나 혼란시키니까 그것이 여기 들어가면 이게 쓰레기통이 되고 그 다음에 핸드폰에도 똑같은 얼마나 많은 쓸모없는 것들이 들어와서 머리를 어지럽게 하는 거. 그래서 바로 여기서 나는 그런 걸 다 배제하고 오직 기도해서 영감 받아서 내 정말 하나님 말씀만 내 평생에 전하리라 하는 마음에서 이 시대에 나는 옛날 원신같이 삽니다. 인터넷도 하나도 할 줄도 모르고 볼 줄도 모르고 핸드폰 주어도 지금부터 뭐 할 줄도 모르고 쓰지도 않고 금 없어. 없어도 오직 말씀만 내가 받아서 우리 성도들에게 걸먹여야 되겠다. 그래서 현대 교회 중에서 아주 솔직히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교통하는 말씀으로 전달해서 그 전함을 듣는 교회는 성악교회밖에 없다고 난 확실하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그것을 이용해서 얼마나 우리 교회에 혼란을 가져왔습니까? 내가 이제 늘 말할 때 사례비를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그 말했던 일에 대해서 내가 변명 좀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보고 그렇게 말 생겼느냐. 심지어는요 나는 이번에 참 많은 섭섭함을 당했어요. 예, 안수집사 장로라는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 반받잖아 거짓말 하냐 목사님 내 앞에서 반짝 일어나서 막 사악대 지르면서 소리를 큰 소리로 목사님 안 받았어? 받았잖아 받았잖아 이렇게 욱박지는 사람들 또 교육자들이 와서 하지 마세요 뭐야 이렇게 하는 소리를 나는요 평생 참 좋습니다. 감히 저희들을 신앙을 만들어서 신학교를 공부시켜서 목사 안수원 할아버지한테 큰 목소리로 자리에서 반짝에서 사악대 지르면서 거짓말쟁이로 하는 소리 아주 듣고 내가 크게 실망했습니다. 난 다시 말하면 내가 약속한 것을 혹시 안 지키는 일은 있다 전 고의로 거짓말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에게 특별히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한 입에서 쓴물과 탄물이 나올 수 있느냐고 말씀했어요. 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제가 거짓말하니까 나도 거짓말하는 줄 알지만 나는 거짓말 않습니다. 사례비를 한 푼도 안 받았다고 말했던 것 그래서 이제 개념에 오해가 있어요. 저는 사례비라는 것은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라는 것은 우리 가정이 쓸 수 있고 내가 쓸 수 있고 우리 밥 사 먹고 옷 사 입고 할 수 있는 내 사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사례비라고 난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사례비 주면 내가 사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이 오늘 47년 된 우리 교회에서 역사상 80년도부터 84년도 3월까지 받았다고 해서 내가 전에도 말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다른 것은 목회비를 받았습니다. 목회비는 개인이 사용할 수 사설을 쓰지 않냐고 공적으로만 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런 그 개념의 차이가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마음 상하는 일을 유발하게 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상하게 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동역자 목사님들이 어려운 생활을 지속하는데도 충분히 돌보지 못해서 매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오로지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과 성도들의 헌금을 더 아끼고자 매년 매표를 하는 동안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은 부목사님들에게 우대하지 못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어려운 고비만 조금 넘으면 개선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할 겁니다. 내가 정정 사례비를 한 푼도 안 받았다고 강조한 일도 여러분 듣기에는 오해될 만해서 그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사례비를 사적으로 쓰는 생활비라고 생각하여 교회로부터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 받았습니다. 매월 교회에서 받는 목회비는 공적으로 사용하고 작은 돈도 생활비에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목회비는 필요 경비로도 어떤 것도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 그 목회비를 줬으니까 그것도 사례가 아니야, 사례가 막 이러는데, 글쎄 그렇게 하니까 내가 이제 와서 생각하니까 그래도 사례라고 한다면 목회비도 사례한다면 사례라고 하자. 그러면 과다하죠. 내가 목회비를 만들면서요, 74년도에 내가 사례 안 받고 이제 붕해 그때 많이 되면서 붕해 되면 사례 많이 받습니다. 강의비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그 땅 샀는데 그 돈을 그 사람에게 빌려서 땅을 샀기 때문에 매월 이자가 3부 5리씩 나갑니다. 연 3부 5리가 아니라 매월 그 이자를 갔는데 더 이상 한 푼 안 냈습니다. 전부 내가 그 당시에 김갑수나 신강용 지금 목사님만 다 그 사람들이 다 뭐예요. 나는 어제 내가 그 빚을 다 갚았다 해요. 하려고. 그러니까 목사님 그래도 사례를 드려. 사례 지금 돈이 어디 있어. 지금 내 돈 갖다 지금 다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판공비들이죠. 판공비 뭐예요? 이 세상에 이 나쁜 기관장들에게 공적으로나 여기 쓸 수 있는 여유 자금을 주는 것이 판공비입니다. 그래요. 그럼 교회는 판공비라는 점 이상하네. 관두고 그럼 목회비라고 합시다. 그 내가 정한 거예요. 목회비라는 말을 내가 정한 겁니다. 목회비라고 합시다. 그래서 목회비를 타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놔두고 세종에 놔두고 그 목회비를 어디다 썼냐? 그래서 장학금으로 썼습니다. 그때 목회비를 장학금으로 쓸 때 장학금이라고는 예산이 이제 우리 교회에 없습니다. 장학금이라는 예산이에요. 요즘은 있는가 난 모릅니다만 장학금이라는 예산이 없어요. 오직 목회비는 내가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전 침례신학대학에 들어간 지금 김경래 목사님 뭐 다 목사 다 지금 침신 나온 거기 대한 침신 나온 사람들 나한테 4년간 전부 장학금 받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4년간 내가 장학금을 다 줬잖아요. 내 목회비에서 지금 교인들이 말하는 사례에서 다 줬잖아요. 그 다음에 침신자 수도 침신댕이고 또 이런 하는 사람들 지금도 많은 사람이 그 상황, 그 자꾸 맡고 있어요. 왜 신명주의 아니까 나도 따지기 어려울 만큼 많습니다. 그러면 신학생들 뿐이 아니라 일반 대학생도, 그래서 어떤 연세대학 나온, 그들도 그래서 나와서 의사 된 사람도 있어. 지금 캐나다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또 다른 사람도 있고. 그러나 내가 왼손에 하는 일을 바른손에 모르게 하라 하신 말씀 때문에 얘기 않는 거예요. 또 누구에게 장학금 줬다는 말을 하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한 20년 전에 내가 어떤 사람들이 오는 이 사람 우리 장학생이야. 장학생이 이래 그도 신학생고 그래 그들도 목사님이 장학생이다. 목사님이 장학생입니다. 하고 가더니 한 20년 전에 와서 목사님 앞으로 장학생이라는 말을 해주지 마세요. 왜?
아유, 장학금 받아서 공부했는데 얼마나 자랑스러운데.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핍박을 받으니 이단이가 핍박받으니까 이단 자금 가지고 공부했다 해서 아주 지가 죽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장학금을 줘도 내가 누구에게 줬다, 얼마 줬다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장로교 목사들도 여러도 있습니다. 유학 가서 공부하는 것도 유학비까지 다 보내줬습니다. 바로 장학금, 우리 목사 지금 굵직한 목사들 내 장학금 안 받고 공부한 사람 있습니까? 또 요즘 나를 이렇게 억압하고 못 살게 그는 윤준호 목사 아들, 그 신학생이 아닙니다. 작년에 장학금으로 내가 6,200만 원 줬습니다. 6,200만 원. 우리 손자에게도 그런 큰 돈 좋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1,200만 원 줬고, 그 다음에 군대 갔다 와서 작년에 제대하고 갈 때 6,200만 원 줬습니다. 이렇게 내게 난 이런 공적으로 다 쓰는데, 그것도 중에는 공적으로 아니라 사적으로 준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애도 얘기했어요. 이것은 교회에서 준 것도 아니고 공적으로도 아니고 내 사적으로 준 것이다. 왜? 나는 지난 10년간, 9년 2개월, 꼭 9년 2개월 동안 좀 목회비가 좀 올랐어요. 많이, 과당해. 그러나 다른 데서 보면 그렇지 않은데 우리 교회에 비해서는, 목사들에 비해서는 과다하죠. 그러나 그것을 난 내가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이다 적금합니다. 그 조금 능력되면은 이걸 갖다가 교회에다가 적립합니다. 한 푼도 안 쓰고. 나는 목회비이기 때문에 사례가 없다고 하고, 이걸 사례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합시다. 그래도 그건 사례를 한 푼 안 쓰고 9년 2개월 동안 교회에다 적립해서, 그 교회가 돈이 이렇게 적립되는데 안 쓰겠어. 교회가 지금 당장 급하고 필요하니까 다 썼어요. 나는 그걸 모아서 얼마가 된 모여서 분당 예비당 칠 때 그것으로 정말 건축물을 내려고 아주 멋있게 하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교회가 그 돈을 다 써버리고 없습니다. 그게 내가 말만 그렇지, 내가 쓰지 않았다. 얼마인지 아십니까? 교회다 맡겨놨던 돈이 얼마? 60억입니다. 현찰. 근데 교회 다 썼어요. 살림을 하고. 그때 건축원으로 내 돈 내는 것이고 하니까 먼저 냈으니까 됐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상기하는 뜻으로서 다 환불한다 하고서 다 그렇게 서류만 정리했다. 이미 10년 전부터 그들은 교회에서 다 받아서 자기들이 쓰고 자기들 써서 6억만 돼도 그런데 60억이라면 얼마나 큽니까? 그냥 난 마음이 기뻐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내가 사례비를 안 받는다니까 왜 사례비 안 되냐? 목회비. 아까 말대로 사례비, 내 생각에 사례비와 목회비를 구분해서, 사례라는 것은 나 사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을 말하고, 목회라서 내가 공적으로 쓸 수 있는. 그래서 초등집이라도 내가 간다면 최하 50만 원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서 2만 원 하는 것과 달라요. 왜? 그들은 내가 왔다 갔대 그냥 다른 사람과 똑같으면 뭐 마음이 허전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50만 원부터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까지 누구냐고, 누구에게 줬느냐고 하면, 내가 어떤 초등집이냐고 하면 내가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내가 그런 것을 참아야 된다. 그들의 얼굴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지난 10년간 정말 하나님께 헌신한 것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는 맥주감사, 주감사 이런 절기에도 수십 년 전부터 단 1200만 원 이하의 한 적이 없습니다. 한 해. 그러니까 뭐 가르고 추수감사죠. 그 성탄절죠. 1월 1일 감사죠. 그러면 3600만 빼뚱하냐 하도 그 일행을 하질 않아서 이제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오병이의 영감을 주셔서 우리 교회 하는 것도 이렇게 여러분이 헌금 다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까? 나는 이자만 있으면 이렇게 큰 거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오병이의 영감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가지고 목회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도 이제 이 센터를 지은 이 자리를 당시에 사서 이자를 치러가면서 견뎌가면서 이 땅을 확보했어요. 여기다 센터 짓고 여기 도로가 났습니다. 도로가 1100평인데 거기서 600평의 기부 체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된 400평은 보상을, 400평 기부됩니다. 그리고 보상을 받는데 그 보상가게 이 땅값과 그동안 십몇 년 동안 이자 낸 것과 합증을 다 치르고도 9억이 남을 정도의 그러니까 이 땅을 거저 웃고도 9억을 현찰로 또 쉬어놓으시라 이 말이에요. 오병이의 영감을 믿어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 믿지 못하고 평생 가난해서 할 수 있어요. 내가 언제에도 신들이 땅을 10만 평을 샀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서 그저 그걸 자기 내가 2만 5천 평을 쓰겠다고 해서 대준 것이 10만 평 값을 다 받아서 7만 평을 한 푼 안 들고 그대로 떨어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그렇다. 아, 목사님은 사업을 해도 엄청나가라고 사업하면 깡통 차죠. 네, 이해하세요. 자, 내가 교회에다가 그동안 헌신한 것을 이제 내가 좀 얘기 좀 합시다. 자, 여기 보세요. 안산 수양관 내가 한 겁니다. 내가 43억 주고 경매 받아서 내 돈으로 해서 드린 겁니다. 지금은 약 그 2만 평입니다. 약 600억 된답니다. 물어봤어요. 그 지역에서. 김포 예배당 대지 2100평 내가 한 겁니다. 약 300억 내지 400억 됩니다. 거기 평당 200억 2천만 원이라면 400억 되고 바로 1500이라면 300억 됩니다. 원주 예배당 대지 5천평 내가 살 때 26억으로 샀지만은 내 돈으로 산 겁니다. 취득세도 내가 다 낸 겁니다. 야, 50억. 일산 예비당 주차장 그 앞에 300평. 야, 지금 시가로 한다면 한 20억. 성락빌딩 대지. 거의 200평은 교회가 샀고 200평은 제가 산 겁니다. 지금 양은 그 200평 값이 약 440억입니다. 동부 예비당 5층에 있는 그 예배당 내가 산 겁니다. 그 당시 4억 얼마 줬는데 지금도 아마 그 정도나 좀 더 되는지 모르겠어요. 신규 파출소 자리 우리 교회 안에 신규 파출소가 있었는데 그걸 옮겨주기 위해서 난 전에 물구대기 때 사놨던 땅에다가 그걸 옮겨주고 우리가 거기다 본당을 친 겁니다. 네. 그 지금 거기서 한 대여섯 평 남은 거 이번에 보상 받았는데 미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거에도 약 50평이니까 그래서 한 10억이라고 생각합시다. 삼봉리 심원집 그건 맹지의 지어집입니다. 내가 산 겁니다. 3억 정도 될 겁니다. 청풍 덕곡 청풍 기동원 금식 기동원 덕곡 기동원, 충주, 소년원. 그건 내가 산 겁니다. 교생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약 1만 평, 대지가 1만 평 되는데, 그것은, 심원,
상금으로 15억 줘서, 그때 그 당시에 15억이 되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더 떠나가겠죠. 예. 또 신길 본당 주변에 그게 논바닥이고 뚝하니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대지로 이렇게 나눠 긁게 되니까 5병짜리 어떤 건 3병짜리 또는 10병, 15병, 20병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전부가 그 기숙사까지 거기 우리 교회에 흡수되는데 몇 건이냐면 53건입니다. 53건 중에 38건이 제가 직접 계약을 김갑수 씨가 사무장인데 그도 모르게 내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집 반할 동네에 타면서 누가 파느냐고 물어보댕이 교회에서 사느냐고 물어보댕이 정도였습니다. 안양 비산동에 건물 있었는데 우리 죽은 김효동 목사가 한 5년 동안 썼습니다. 그걸 내쫓으고 그걸 내가 산 겁니다. 그리고 그걸 교회에서 다 이제 한 1억 5천만 원 찾아갔습니다. 또 개척시에 배려 지금 청년회관 할 때 돈을 빌려서 땅을 샀지만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어머니 사시던 어머니 집을 겨울에 팔아서 1월 5일에 팔아내주고 우리는 이제 겨우 콩구리로 이렇게 해놓은 그 차원 그새 부엉탕 피며 그 안에서 지하에서 사시에다가 요새 방을 여기다 꾸며서 그냥 거기서 좀 살고 있습니다. 다 우리 집을 그냥 통째 해서 교회 졌어요. 또 예산 예비당 따로 예산 대지를 했는데 제가 그 절반 4억을 주고 절반을 샀고 교회에서 약 4억 주고 절반 사서 800평 가량 됩니다. 지금은 아마 그것도 되냐 또 내가 조혜계 목사도 바로 퇴직금으로 200억을 받아서 신문에 나왔답니다. 또 어떤 목사는 500억을 받았다고 그래요. 바로 사랑교회는 퇴직금에 250억을 받았다고 그 신문사 사장이 와서 얘기했다. 그래서 내가 그 말 듣고 아, 난 퇴직금 안 받는다. 그 교회단에 퇴직금 나 안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난 여기 있다가 여기서 죽을 것이다. 내가 오늘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렇게 살아오는 사람에게 올라감독 바로 교회에서 나와서 딴 데로 이사가라 사태가 윤준호가 직접 들고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백망덕하고 이렇게 쌀쌀한 사람들이 어디 있는가요? 이 목회별로 수령한 지난 9년 2개월 동안 전액을 1원 한 번 남기지 않고 전액을 그대로 헌금으로 다 썼습니다. 다 내놨습니다. 아마 이렇게 하면은 전체는 대략 한 1천 한 100억 1천 100 1,100억 원이 되리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1,100억이라는 것은 현찰을 만들어 만든 것이 아니라 오병이 영감을 주어서 그 영감으로 그렇게 해온 거죠. 나도 그런 영감이 있다. 내 평생에 그 영감을 가지고 목회했고 그 영감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자동차 큰 차도 타고 다니고 아주 적은 차도 비슷하고 타고 다니고 난 내 동생가 아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사줬습니다. 여기 앉은 장로님들이 사줬습니다. 다 큰 차도 장로님이 사줘. 이상한 장로는 차를 두 대를 사줬어요. 두 대인가 세 대 사줬어요. 교회에서 나 자동차 사준 적이 없어요. 부목사들은 자동차 두 대 사준 사람도 있어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나에게 자동차 한 대를 사준 적이 없어요. 중고차 사고 되다 우리 장로님들의
사주고 사주고 해서 그랬어. 겁니다. 자, 여러분이 아까 그 내고 다시 한번 내줘요. 보시면서 자, 이렇게 해서 아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나보고 도둑놈 도둑놈 나에게 더 줬으면 내가 다 드렸다 이게. 그러나 그 말대로 저는 사례라는 것은 3년 인간이가 이렇게 받은 것이고 목회비를 사례라고 하면 그걸 다 받았죠. 그러나 내가 보다 더 많이 썼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이 정말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X파일 공개한다는 문제에 대해서 또 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윤준호 목사가 처음 문제를 제기할 때 이를 베리아를 사랑해서 말한다고 여겨 듣고 전적으로 수용하였고 다음에 또 문제를 제기하는 것 다시 옳은 소리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외에도 윤준호 목사는 그치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X파일을 가지고 자주 협박하여 더 이상 어쩔 수 없이 법적 대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본디 저를 위해서는 심원하였으나 윤준호 목사의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사랑 교회가 성도 여러분이 많은 상처를 계속 받고 있는 것을 보니 참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이 밝혀질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좀 여러분 아빠 왜 왔느냐고 언제 왔느냐고 하지 마시고 기다려주세요. 법적 일이라는 것은 차근차근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합니다. 이젠 뭐 타협도 없습니다. 반드시 합니다. 여러분 속 시원하게 할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저를 말리려거든 난리 말리지 마세요. 차라리 윤준호 목사를 말려서 이슈터지 말고 떠나라고만 말았어요. 또 이게 재산 사유화 라는 말을 하는데 교회 재산을 어떻게 사유할 수 있습니까?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교회 재산을 아무도 사유화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요 이 법인이기 때문에 주일학교 헌금 매월 나오고 1년 나온 거 통계해서 그 수입 지출 이거 다 계산하고 그래서 법인이 관리하는 그것은 전부 문화부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2월달 해마다 2월달에 보고서가 이만큼 책을 만들어서 내야 됩니다. 주일학교 어린애들 이론 10원 낸 것도 다 보고서를 냅니다. 전국에서 우리 교회같이 분명하고 깨끗한 데는 없습니다. 또 우리가 헌금 지금 은행 돈을 썼기 때문에 우리가 이 헌금하고 하는 거 얼마 나오고 얼마 나오고 주일날 오해 와서 다 그들이 은행에서 직접 와서 그들이 수령해 가고 그거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쓰는 것도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감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전부가 다 그들에게 돈 얻어서 해서 그들의 관할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위에는 금강원이 다 또 지배하고 있습니다. 금강원은 안기부 소관입니다. 우리의 돈 하나 누가 뺏을 수 없게 됐습니다. 지출할 때도요. 1,000원을 지출해도 우리 직원들부터서 다섯 사람이 바로 사인을 해야 1,000원 지출이 됩니다. 우리게 나도 사무처를 믿고 오히려 내가 의심나서 안돼 믿고 정말 믿고 그리고 오히려 미안하고 정말 미안해서 너무 없는 살림을 해가는데 미안해서 잘 찾아가기도 힘들어요. 근데 너무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사람을 의심하는 것은 당신 영혼에 아무 의미 없어요.
미워하는 것은 살인, 당신 마음에 사람을 죽이고 싶거나 죽이는 살인의 연기가 꽉 차는 것보다는 지비가 꽉 차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교회 일을 오랫동안 하면서 신앙을 지도하는 스승으로서, 목사로서 조금이라도 교회 삶에 보탬을 주려고 한 일은 있어도 교회의 물건을 내 집에 두려고 한 일은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증가하실 것입니다. 또한 사무처는 교회 제사를 조금 더 허뜨리지 않고 분명하게 정리하고 있으니 추후 사무처를 해서 일을 감사하면 됩니다. 어쩌면 그렇게 목사를 의심하고 무시하고 교회를 무시하는가? 또 사무처에 대해서 이제 교회 기반은 목사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교회 기반입니다. 모든 기반입니다. 성경에 그렇잖아요. 목사를 견제하는 기관은 하나도 없어요. 기관장님들이 뭐 해외에서 뭐 한다고? 몰라도 너무 모르고 무식해도 너무 무식하다. 여러분 이제 다 시간이 없어 다 말할 수 없지만은 나 한 말도 아직도 태산 같습니다. 몇 주만 합시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협박받을 필요도 없고 누가 뭐래도 대응할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는 모든 그 아픔을 참으시고 또 특별히 그렇게 하야 할 수밖에 없게 된 내 나를 용서하시고 교회를 사랑해주세요. 저는 교회가 상처받는 걸 싫었습니다. 교회가 흔들리는 것을 싫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믿냐면은 나가 있는 누구를 데려 다시 이 강단에 데려 세우게 세운다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 직접 나왔어요 문서가. 이렇게 여러분 윤종호가 개척해봤습니까? 개척이 얼마나 무슨 시달리고 힘든 것이 아십니까? 그 다음에 개척해봤습니까? 예배당을 지어봤습니까? 교회 한 사람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송장을 저 사장동에서 30리를 지고 와서 그 가족을 전도해서 얻으려고 해서 하나하나 만들어서 오늘날 이 큰 교회를 만들었는데 개척도 해보지 않은 자들이 교회도 건축을 해보지 않은 자들이 애 나보지 않은 자들이 엄마의 사장 어떻게 하겠는가? 애 난다며 어머니 사장한다고 했듯이 애 낳지 않는 사람이 엄마 사장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는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 정녕 죽으리라. 아담은 이 말을 그냥 믿지 않아요. 근데 뱀이 와서 네 하나님 뭐라고 돼? 먹으면 죽는다고 그래. 안 죽어 이놈아. 네? 너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지혜로운 하나님이 될까봐 그래서 견제하느라고 한 거야 이놈아. 먹어. 예? 그래서 선악과를 먹어 오늘 인류가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왜 당시에 하나님이 말씀을 믿지 않냐고 뱀의 말을 듣는 자같이 어째서 여러분의 목자인 목장욕에 여럿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인 나 시몬을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여러분 마음에 성토하면서 어떻게 영적 생활할 수 있어요?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들 정신 차리세요. 거기 목사들은 내가 파송한 사람입니다. 거기 예비당은 여기 신길동 355 180에 4이 여기서 돈을 가져다 준 것들입니다. 어리석은 꿈을 버리세요. 우리 한 교회로 참 어리석게 손하게 하세요. 나는 이번에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흔들흔들하면 예수께서 다 그러시잖아요.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정말 실감납니다. 세상은 닭이 웁니다. 왜? 닭이 오고선 새벽이 오고 다시 밤이 오고 새벽이 오고 다시 밤이 오고 다시 새벽이 오는 이 시간이 있는 것을 말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는 예사는 사람들이 다 어리석을 수 있어요. 너나 없이. 그러나 우리 자신이 환난을 당할 때 굽히지 않냐고 혹시 자기 지조를 지킬 수 있는 그 믿음 좀 가지세요. 아멘. 그 믿음 좀 가지세요. 아멘. 사랑하는 성나긴 여러분, 내가 더 이상 얘기합니까? 교회 재산에 관해서는 그걸 저희 재단에서 하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 뭐 더 이상 별소리 많은데 그건 나중에 따져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제는 무슨 말이 나와도 좀 나를 좀 믿으시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좀 힘들으면 극복하시고, 극복하신 분은 용서하시고, 하여튼 좀 우리 같이 나갑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새신장 영접 않습니다. 새신장 영접 않고, 왜냐면 다음 주간에 그가 아니 영생의 말씀이 필요하면 다음 주간에 오면 됩니다. 와서 그때 합시다. 다 우리 일어나셔서 여섯 배한 노래를 3절까지 부르십니다. 진리가 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 오늘 때문에 예수님이 인자는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하는 성도들의 참소망이요 겸손은 아버지가 사랑하신다. 성경은 불변하는 하나님 말씀 온누리가 성령으로 하나 된 대배아 하나님의 의로 사랑하는 베레아 사랑 보혈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다. 소망을 굳게 잡은 예수의 주님 말씀은 진리시다. 하나님의 뜻 세상을 이기는 예수의 사랑 순종은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믿음을 실천하여 권능을 받아 온누리가 성령으로 하나 된 베레아 하나님의 의도 사랑하는 베레아 사람 믿음이 있는 곳에 영광입니까. 당신을 기뻐하는 예수의 증인 구원은 예수 이름 하나님 이름 훌륭한 받았으므로 찬송 부르자 인내와 부활로서 승리하셨다. 세계가 변화되는 예수의 복음 온누리가 성령으로 하나 된 베레아 하나님의 의도 사랑하는 베레아 사랑 온누리가 성령으로 하나 된 베레아 하나님의 의도 사랑하는 베레아 사람 전해들이 요구하는 것은 사무처리도 다 해체하고 뭐 어려운 어림없는 소리 그동안 내가 뺨을 왼편 뺨을 때리면 바른편 뺨을 돌려대는 시기였지만 이젠 더 이상 뺨 안 맞습니다. 우리 사무체례 42명 아주 견고합니다. 누구도 헛된 소리에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각 기관장들 다 부정하고 뭐 임명한 사람 다 내쫓으라는데 이건 교회를 해치고자 뒤집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피리신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우리 기관장들 튼튼히 자기 자리 지키시고 정말 우리 모든 사람을 자기 자리 시키세요. 이제는 전 옛날 사람 아닙니다.
내가 참을 지켜올 때 정말 내 중심으로 하나 되어 왔을 때 우리 교회 얼마나 평화롭고 얼마나 열심히 성장했습니까? 목자를 지키니 양이 흩어지리라 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에 내가 쓰러지면 교회는 뒤집어집니다. 나 그래서 안 쓰러집니다. 우리 교회 모두가 자기 직분에 충실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정말 우린 하나님 뜻대로 다 할렐루야. 아멘. 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지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인도하심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교회 때문에 울부짖는 하나가 되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성락 교인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서울 성락 교회 하나님께서 기여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의도에 그 베리아 첫대를 들고 전 세계를 복음할 수 있도록 더욱더 귀한 교회로 연단시키시고 이제 정금같이 하셨사오니 우리 서울 성락교회 사랑하시고 이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